오, 와, 칠갑산입니다. 칠갑산 줄기 청양에 도착했는데요. 온 이유가 저희 오늘 주말 농장이나 이렇게 안 쓰는 땅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언덕 같은데, 산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 하나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푸릇푸릇하게 쫙 보이는 게 이게 산마늘이라는 작물이에요. 다들 아시죠? 명이나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이렇게 심기도 좋고, 한번 심으면은 진짜 거의 평생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에요. 재배하기 쉽고 수확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운 오늘은 이런 산나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아, 야,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서 또 만났네요. 솔방이 사장님.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산나물 종구인데, 이게 이제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종구. 많이 찾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하나 심으면, 예,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잖아요. 아니, 새끼를 치는 거. 아, 이렇게 되는 거네. 네네네. 예. 아, 근데 이거는 재배하기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알아서 크는데 그래도, 예,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 잡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비는, 뭐 유박이나 이런 건데, 1년에 한번 정도? 아, 네, 그 한두 번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이 정도 된 거면 종구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얘들이 6년생. 아, 이게 지금 6년생이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산나물 수확 제대로 하려면 보통 한 5, 6년이 돼야 이제 수확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요런 거가 이걸 심으면, 예, 이것도 몇 년 걸려야지 제대로 따겠네. 네, 후년 정도. 후년 정도? 예. 종구가, 어떤 종구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면 한 6년 된 종구요? 예, 예. 아, 찾으시는 대부분이고. 분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봄철에 제일 많죠.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재배하려는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에서 관상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도 좋고, 또 이제 어쨌든 꽃도 좋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토질이에요. 아, 토질요? 예, 토질이 이제 배수가 좋고, 또 이제 반그늘이나 나무 밑에, 아, 이런 데 그 식재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물, 예, 그늘 밑에, 예, 예, 이렇게, 예, 하고 또, 예, 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 예, 재배를, 예, 하는구나.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이 심으려면은 평수가, 예,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그 산나물 농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예, 한 장목당 한 1,000평 정도. 1,000평 이상. 1,000평. 예, 그 정도를 해야 이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예, 대농으로 하겠다, 1,000평 이상 하겠다는, 예, 분들은 단지 이걸 생채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1차, 2차 가공 상품을 만드는데. 아, 명이나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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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찌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장아찌 하도 흔하고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예, 요 산마늘 가지고 김치를 담 거예요. 겉절이식으로. 아, 그게 굉장히 인기가, 예, 좋습니다. 예. 예. 이제 명이 채취하고 조금 이제 그 묵은 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동결건조 시킨 다음에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김을 생산해요. 명이김. 아, 네,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매출 올리는데. 아, 이게 이렇게 종구가 하나 심었는데 이제 이게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오. 예, 하나 심었던 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이야. 산나물 종구는 이 정도 된 종구를 갖다가 5, 6년생, 예, 된 종구를 갖다 보낸다는, 예, 거죠, 그죠? 예, 예, 예. 아, 이렇게 보내고 그 심는 방법은 이거 평당,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대량으로 한다면 평당 심는. 아, 평당 이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네, 사실은 100주 이상씩 심어요. 아, 평당 100주, 예, 이상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심고. 이제 텃밭이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예, 50주에서 이제 100주 정도 심어 놓으시면은 본인도 먹고 이제 주변에 논아서 우리 그 상추 이렇게 뜯으면은 주변에 논아 드리듯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직갱이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 저는 부직갱이도, 예, 재배를 하는데. 부직갱이도 해요. 예, 요게 이제 울릉도 유명한 부직갱이 나무. 부직갱이 나무는, 예, 예, 종근은 이제 이렇게, 예, 분주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출하를 하고 있죠. 아, 요것도 재배 방법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비슷해요. 이거 산나물하고, 예, 예, 산마늘하고. 예, 비슷한데, 예, 이제 얘들은 이제 평당 한
30개 정도를 아, 넣어요. 30개 정도? 하나 심으면 이제 내년부터 채취가 가능한데 아~ 굉장히 그, 예, 크게 이렇게 번집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그...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요게 삼잎국화나물. 예, 국화과 식물인데요. 예, 요거 아, 근데 채... 이것도, 예. 이것도 나물 종류예요? 아니, 나물 종류입니다. 예, 이제 국화과지만 예. 예, 거의 유일하게 나물로 그러면 이거 나물로도 먹고 나중에 그 꽃도 볼 수 있는 꽃이 거예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아 그래요? 예. 요건 이제 명이나물, 요건 이제 삼잎국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부직갱이. 예. 뭐 요거는 산마늘이다 그러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명이나물이다 그렇게 하는데 예. 텃밭 안 할 때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오, 그게 큰 장점이죠. 큰 장점이에요. 예. 그럼 이 세 가지 각각 예. 가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요 명이 3만 원 같은 경우는 3년생이 300원, 4년생 500원, 이제 6년 예를 들면 뭐 6년생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이번 그 우리 저 기획전에서는 그 6년생을 제가 400원씩에 400원? 예, 주당 오. 400원에 출하하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부직갱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요 한 덩어리당 이제 그 600원인데 500원에 출하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삼잎국화. 예, 예. 삼잎국화도 제가 이번에 제가 인터넷 이런 직거래로는 700원인데 500원씩 이렇게 아, 예.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예, 예. 분명히 이런 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도 연수로는 예, 5년 예. 6년 된 거니까 예, 예. 왜냐 뭐 모종이 어떤 건 이렇게 큰데 어떤 예. 건 이렇게 작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캐다 보면 이제 크고 작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캐면서 작은 애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아, 빼요? 예, 가능한 조금 좀 상품 가치 있는 걸로만 내보내고 아, 예, 예. 그 심는 방법만 간단하게만 네, 심는 좀 방법 중요하니까 예. 예.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3만 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예. 근데 뿌리 위에 한 2cm까지 그 흙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식재하고 나서 물 한 번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물 한 번은 흠뻑 주시면 흠뻑 됩니다. 흠뻑 줘야 돼요. 예, 예. 흠뻑 주시면은 얘들이 이제 활착을 하면서 잘 자라는데 얘들은 잠을 8월이면 잠자러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버린 줄 알고 그냥 그 방치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년 봄에 예, 나옵니다. 나와요? 잠을 일찍 자러 가는 꼭 그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텃밭 하시는 분들 한번 올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예. 제가 이제 연락처를 댓글에다 이렇게 남겨줘도 예. 되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예.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